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상공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실무협의체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도 산하기관인 킨텍스가 운영을 수주한 인도 국제 컨벤션 센터 현장을 점검했고 인도의 유력 경제단체, 기업과 면담을 가지며 미래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인구 2.0 위원회의 도민 참여단 제안을 수렴한 것으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꽃게 10만 마리와 갑오징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는 서해를 대표하는 수산자원으로 방류 후 이동이 적어 어업은 물론 낚시와 관련된 레저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계속되는 폭염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늘립니다. 도는 올해 용인, 성남 등 7곳에 간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12곳 더 늘려 총 32곳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이번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만 원을 지급합니다.